편안하게 게임을 하고 싶을 땐 요그로프. 안녕, 오랜만이야. 하지만 더우니까 잔말 말고 바로 가는 게 좋을 것 같단다. 학기지게. 먼저 학기지게부터 설명해야겠구나. 이 몸의 초화선에 여우불의 여우신령이 강신한 뒤 다음 기술로 연계하면 치명타 피해가 2.5%, 5%, 10%씩 늘어나는 유익한 효과가 생기는 모양인가 봐. 일단 여기에 왔으니 따라만 하면 된단다. 나빌레라. 제사용 대기 시간에도 언제든지 사용 가능하며 상대방 뒤로 갈 수 있는 좋은 기술이야. 공격을 피하거나 뒤를 잡을 때마다 써주면 좋을 게야. 학기지게 3단 버프 유지 콤보. 아, 더워 죽겠는데. 부채에 불도 난단다? 개판이 따로 없구나. 폭렬의 춤사위. 인중치기. 인중을 콱. 꾸지람. 발따기. 으름. 칼바람. 여우풀이. 앞발짓기. 나빌레라. 도리깨엄풍. 노대바람. 나파람사위. 이후 계속 반복하면 된다는구나. 하지만 폭렬의 춤사위는 콤보 2사이클당 한 번씩 쓸 수 있습니다. 쿨타임이 2초 정도 모자르는데요. 별사탕 말고는 2사이클까지 갈 일이 없을 겁니다. 커맨드 입력은 간단하나 입력 타이밍이 널널하지 못해 빠른 입력이 필요합니다. 바쁜 캐릭 혹은 공속이 빠른 캐릭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겠네요. 알아, 풀을 다 베어버렸군. 아직 강신 기술을 직관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조금 불편합니다. 차후에 저처럼 스택 UI가 생기길 바라야겠네. 강신되었을 때 학기지게 버프를 발동시키는 기술을 연계하여 항상 10% 치명타 피해 버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콤보 자체는 단순하나 빠른 입력이 필요하니 그것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꾸지람 2타와 발따기 2타는 입력 콤보 사이클 쿨타임과 으름 입력이 널널하도록 넣어놨습니다. 숙련되신다면 빼셔도 무방합니다. 이 몸의 대사를 가로채다니 참으로 당돌한 아이구나. 아, 얘 공주님 어련하시겠습니까? 동생아 보고 싶구나. 흥, 꺼져. 가이핀지아와 헥스에서도 테스트해본 결과 한 사이클에 정리되거나 딸피로 남는 걸 확인했습니다. 역시 각성 우사가 최. 아니, 잘못 들으신 겁니다. 여튼 아직 연구가 많이 필요해 보이는 캐릭이며 더욱 수월하고 좋은 콤보가 나오면 업데이트한다고 주인장이 그랬으니 이번엔 믿어봅시다. 차후 UI가 개선되고 나면 직관적으로 스킬을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무한 콤보의 중점은 3스택, 즉 치명타 피해 10%를 항시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하네요. 치명타 피해는 검은 사막에서 중요한 특수 피해 중에 하나니 무조건 챙기시길 바랍니다. 아, 덥다 더워. 우리 자기들도 더운데 밖에 나가지 말고 검은 사막 하길 바란단다? 진짜 개 어지럽네. 여튼 요구 주인장이 이제 트위치도 한다고 하니 많은 팔로우 부탁드려요. 아참, 10월달까지 수익 창출이 없는 영상이니 구독과 좋아요는 주인장에게 큰 힘이 됩니다.